1987년 11월 19일 한 거목이 우리 곁을 떠났다. 향년 78세 호암 이병철의 죽음이었다. 그는 누구였는가? 일찍이 세계 언론은 그의 존재를 이렇게 주목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그를 한국의 록필러라 일컬었으며 뉴스위크지는 그를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인이라 평가했다. 1986년 포춘지는 세계 50대 기업 중 삼성그룹이 23위에 랭크됐다고 발표했다. 호암 이병철. 삼성을 대표했을 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 경제를 대표했던 이름. 그 이름은 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큰 울림으로 우리 속에 살아있다. 호암은 황무지에서 하나의 신화를 일구어낸 주역이었다. 그의 역사는 곧 삼성의 역사였으며 삼성의 역사는 곧 한국 경제사 그 자체였다. 삼성 역사 60년. 그것은 국민소득 100불도 채 안 되던 세계 최빈국 한국을 국민소득 10,000불을 넘어서는 오늘의 한국으로 이끌어올린 시간이었다. 역사를 바꾼 그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 바로 그 출발점이 1938년 대구에서 설립된 조그마한 무역회사 삼성상회였다. 약관 28세 청년 이병철. 이 사업을 일생의 업으로 삼아 내디딘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으로부터 마침내 거대한 신화가 이룩됐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신화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회장은 놀라운 성실성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끊임없는 테크놀로지의 개발. 무엇보다도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선구적인 능력. 그 능력은 변화로 온 국토가 황폐해진 50년대부터 이미 그 진가를 발휘했다. 1953년 호암은 그 폐허 위에 제1재당을 설립하고 그 이듬해에는 제1모직을 설립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현대적 생산시설이었다. 호암은 당시 수입해체 산업이야말로 한국 경제 부흥의 첫길이라고 확신했고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설탕과 모직은 국내 시장의 수입품을 완전 대체했을 뿐 아니라 한국 기업가들에게 생산공장 건설에 대한 커다란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산업 발전의 한 전기가 된 것이다. 이 회장은 업을 일으키는 기업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기업을 일으킨 거죠. 그야말로 그는 대사업가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들어갔던 60년대. 호암의 예지능력은 한국 경제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당시 호암은 한국경제인협회를 설립, 그 초대 회장으로서 경제개발정책 수립에 적극 관여하고 있었다.
당대 한국의 심한 빈곤을 어떻게 가장 단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으로 호암은 공업화를 우선할 것을 주창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그럼으로써 수입 대체와 수출 촉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오늘날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은 바로 당시의 그 선택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한국 공업화 전략의 중심 기지가 되어 온 울산 공업 단지. 이 단지 가운데 자리 잡은 한국 비료는 호암의 제안에 따라 조성됐고 국내 비료 자급자족 조건 물론 세계 시장 진출에 기초 조건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그의 시선은 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었다. 60년대 말에는 수원의 황무지 땅 45만 평미에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됐다. 전자단지가 조성되고 1969년 1월 삼성전자가 출범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발주 9년 만에 당시 최고의 인기 제품이었던 흑백 텔레비전 200만 대를 생산, 일본 마스시다라 전기를 앞서고 연간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 기록을 수립했다. 1979년 생산을 시작한 컬러 텔레비전은 대미 수출이 급증하여 수입 규제를 받기에 이른다. 한갓 개발도상국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에서 선진국형 첨단 산업을 개척한 것이다. 70년대 호암은 국가기관 산업에 초점을 두고 사업 분야를 중화학공업에 이어 조선업, 중공업에 진출했으며 최첨단의 개척 분야인 우주항공산업에까지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그 무렵 호암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통신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는 하게 되겠지만은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반도체다. 반도체가 약하면 통신도 제대로 못하고 반도체가 약하면 컴퓨터도 제대로 못한다. 정비기계는 우리 중공업도 있고 그러니까 항공도 그러니까 될 거 아니냐. 80년대의 목표는 반도체였다. 당시 삼성 반도체 통신은 256K D램에 이어 1메가 D램을 개발, 양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첨단 기술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룩했다. 그 기반 위에서 오늘날 삼성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초로 1기가 D램을 개발하는 데 이르렀고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호암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인류를 추구했다. 그러므로서 설탕, 모직에서 시작하여 비료, 전자, 석유화학, 조선, 정밀기계, 항공공업, 반도체, 컴퓨터, 유전공학 등으로 고도화의 과정을 밟아온 삼성의 역사는 곧 변화를 선도하는 역사가 됐다. 그 역사를 뒷받침한 것이 사업보국의 정신이었다. 가족 생활, 자신의 주위 사람들의 인생만을 생각한다면 제1모직과 제1재당의 성공만으로도 충분했고 그 이상은 자신에게 필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여러 기업을 일으켰냐 하면은 역시 그것은 국가 국민복지사업에 이바지하는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업, 그런 그의 기업과는 1964년 라디오 서울로 시작하여 TBC 중앙일보로 이어진 중앙매스컴의 설립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앙매스컴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언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언론을 표방하여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언론 사업에 새로운 경지를 열게 된다. 그 성공의 핵심에 호암의 인재제일주의가 있다. 그는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조건의 80%가 사람에 달렸다고 믿고 뛰어난 인재의 확보에 커다란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자라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전혀 모릅니다. 정말 매년 하나하나 자라날 때 아무 상무가 아주 그 발전이 많이 돼서 전무가 됐다. 또 아무 전무가 부사장이 됐다. 제일 그게 듣기 좋아합니다. 내가. 호암은 만년까지 삼성사원의 채용시험에 직접 면접을 봤을 뿐만 아니라 등용된 인재의 재교육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에게 회사란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조직이었으며 그 인간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는 조직이었다. 아, 이 회장은 미술과 문화 전반에 무척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가 소장했던 미술품과 각종 문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의 문화적 감각과 예술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1982년 4월에 개관한 호암 미술관에는 국보 7점과 보물 4점이 포함된 1200여 점을 웃도는 미술품들이 전시됐다. 민족문화재를 민족공공의 자산으로 영구히 보존시키기 위한 그의 사명감이 미술관 건립으로 이어졌고 우리 고유의 정신과 문화 보존을 위한 호암의 의지는 도의문화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이어졌다. 씨앗이 없으면 숲도 없다. 호암은 한국 경제의 황무지에 그 씨앗을 뿌리고 도전과 개척의 정신으로 기업의 싹을 키웠으며 마침내 거대한 숲을 이룬 존재였다. 21세기 초인류 기업으로 세계 10대 기업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을 비롯 꿈과 미래를 연결하는 생활문화기업 제1제당, 의미 있는 1등 기업 기술특급 세한, 한계에 도전하는 청년 정신 한솔, 꿈과 용기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신세계 등 5대 그룹이 그 하나의 뿌리로부터 뻗어나왔다. 호암은 떠났으나 호암의 정신과 유업은 이들에게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첫째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다. 이리 늘 상승세요. 또 이 국가에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이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인류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인류에 도움이 되어야 이 수출이 되고 세계시장 갈 수 있지. 우리 국가만 필요한 물건이라면 우리 국가벽이 시장이 안 된다. 반드시 국민의 도움이 되어야 된다. 또 규모도 아주 이 경제성에 맞는 규모가 나야 된다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또 그 시대에 맞는 기업이라 해야 된다. 이런 여건 하에서 하나하나 기업을 정해서 나갔습니다. 사업 보고 인재 제일 합리 추구의 경영 이념을 일관되게 실천해왔던 호암의 승리. 탁월한 지도자는 시대를 변혁시킨다. 자신의 말 그대로 호암은 그 자신의 존재로서 우리의 한 시대를 변혁시켰다. 그가 떠난 지 언 10년. 그러나 호암은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고 시대를 앞서간 그의 발걸음은 아직도 우리 앞에 있다.